이게 이제 끝이 났습니다. 경기 끝이 났는데 저 드는 생각이 우리 태극 전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예, 사실 결승전에 간 거 자체가 저는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아쉬웠는데 어찌됐든 너무 좀잘 싸워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너무 아쉽네요. 아쉽고 어찌됐든 좀 차이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번 계기로 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제 김정민 선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인신공격이나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좋은 선수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로베르토 바조 선수도 결승전에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뭐 그거랑 좀 다르지만 그 다음 때 좀 더 이렇게 성장하는 선수가 됐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아우 너무 아쉽네요 진짜로. 예. 예, 저는 사실은 선수도 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쉽네요. 일단. 네, 너무, 네, 너무 아쉽습니다. 아우, 너무 아쉽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너무 멋집니다. 태극전사.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모든 태극전사, 그리고 코치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저 응원하신 국민 여러분들하고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 가장 고생하셨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응원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응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야, 정말. 맞잖아.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너무 저, 택장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강인 선수가 모습을 보입니다. 오, 뭐야, 설마! 자, 이번 대회 두 골, 네 개의 도움, 여섯 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이강인 선수에게. 자, 지금 골든볼이 수요. 와, 골든볼! 이강인 선수입니다. 와, 이강인 골든볼!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자, 역사적인 와, 순간, 이강인 네. 선수가 골든볼. 아,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 시상식까지 봤는데, 이강인 골든볼. 야, 제 진심으로.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강인 골드볼. 예, 초대박이라고 생각하고. 2골 4도움 이강인 우상 박지성 앞에서 골드볼. 이야, 정말 멋있네요, 진짜로. 예, 너무 멋있네요, 진짜. 이강인 선수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예, 축하드립니다. 이야, 진짜 너무 멋있네요, 진짜.